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은 시속 7200km 공격무기 배치. 2. 일본의 공포. 3. 중국 드론 시장 붕괴. 최근 일본이 치명적인 무기를 만들어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거리 200km의 초속 2km의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차세대 무기 네일건을 전력화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부산을 대마도에서라면 전주까지도 100초 안에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이기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다른 주변국인 중국 또한 네일건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2월 중국의 상륙함 하이양 산호에도 네일건으로 추정되는 장치가 탑재된 것이 밝혀졌는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만든 네일건이 GPS를 이용해 수천 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변국이 첨단 무기로 무장하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한데요. 이에 주변국의 무기 개발 능력과 비교해 한국이 도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한국 또한 네일건을 개발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얼마 전 매체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운속보다 6배나 빠른 네일건을 만들고 있다 밝힌 것인데요. 우리 군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연속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언급하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기 개발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꺼리는 한국에서 저 정도로 자신감을 내비쳤다는 것은 이미 전력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그 직전이라는 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 앞서 네일건 개발을 천명한 일본은 물론 한국이 네일건 사업을 포기한 줄로만 알고 있었던 우리 국민들까지 난리가 났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네일건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거려서는 한국과 일본이 만들고 있는 네일건에 대해 비교해보고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일본 방위섬은 올해 일본의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뻥튀기 시킨 방위비 가운데 상당한 액수를 무기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한국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일본의 행보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위해를 가해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한국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해서는 무력 행사도 불사해야 한다는 정신 나간 말까지 서슴지 않는데요. 그런 나라가 방위비를 끌어올려 무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큰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일본의 네일건 개발입니다. 일본 방위섬은 올해 네일건 개발을 위해 65만엔, 한화로는 약 650만 원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2020년대 안으로 전력화를 마무리하겠다고 떵떵거렸죠. 실제로 일본은 2015년부터 네일건을 개발했습니다. 2018년에는 40mm 네일건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며 만천하에 공개했는데요. 과거에 만들어둔 프로토타입에 추가로 650만 원을 투입해 실전 배치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많은 군사 전문가는 일본의 계획을 듣고 콧방귀를 끼며 비웃습니다. 허무맹랑한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본보다 훨씬 먼저 네일건 개발에 뛰어든 미국과 한국조차 아직 네일건 전력화까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30년 전부터 네일건 개발에 몰두해왔던 것을 생각해보면 일본이 반몇 년 만에 관련 기술을 확보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선진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조차 현재는 네일건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네일건에 투자한 비용만 5억 달러, 한화로 5천억 원이 넘는 것에 비하면 정말 허무한 결말인데요. 수년간 네일건 개발에 몰두하던 미국이 돌연 네일건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네일건이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계는 네일건이 모든 장점을 덮어버리고도 남을 정도로 큰 단점으로 부각됐죠. 무선 네일건 발사에 엄청난 전력이 소모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개발 당시만 해도 네일건은 발사 시 전력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실전성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포 몇 발을 쏘면서 소모되는 전력량은 만 톤에 가까운 이지스 구축함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이처럼 투입되는 전력이 큰 만큼 저항으로 인한 발열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 관계자들은 네일건이 전력 문제 정도는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력 발전이 본격화되면서 군함에서도 원자력 엔진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바꿔 말하면 원자력 엔진 정도는 사용해줘야 네일건이 엄청난 전력량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진짜 문제는 초고속으로 탄두를 발사할 때 생기는 반발력을 견딜 수 있는 포신이 없다는 겁니다. 반동과 반발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 포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기 일쑤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발사 시 발생하는 엄청난 마찰열로 인해 네일이 녹아내리는 문제도 네일건이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또한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지 못해 결국 네일건 개발을 중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네일건 개발을 아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네일건이 무수한 무기이기 때문인데요. 네일건은 쉽게 말해 총알처럼 빠르면서도 폭발력은 미사일만큼이나 강력한 대포입니다. 실제로 관련 영상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빠른 발사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빠른 속도에 더해 정밀 타격도 가능하기 때문에 육해의 공을 가리지 않은 꿈의 무기로 손꼽힙니다. 이처럼 네일건이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전기에너지로 탄두를 발사하기 때문인데요. 재래식 대포의 경우 화약을 폭발시켜 그 에너지로 탄두를 쏘기 때문에 포신으로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네일건은 네일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힘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힘을 받기 때문에 충분한 길이의 네일만 있으면 재래식 대포는 엄두도 못 낼 속도를 낼 수 있죠.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이 네일건이야말로 화약을 이용한 대포를 대체할 미래 무기라고 확신했습니다. 미국 또한 추후 더욱 강력한 포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마련될 때 네일건을 다시 만들겠다고 선전했는데요. 실제로 일 해군의 2022년 예산안 설명을 보면 네일건 개발을 위해 제작했던 장치는 이런 상황에 일본이 고작 650만 원을 가지고 네일건을 떵떵거리고 전력화하겠다고 있으니 기가 차서 콧방귀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국의 네일건 개발 소식을 들은 일본인들은 대려 한국의 네일건 개발을 비웃습니다. 소재 기술력이 떨어지는 한국 주제에 너무 큰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이야말로 미국의 유지를 이어 네일건 전력화를 성공시킬 수 있는 세계 유일무이한 나라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망상에 빠져도 아주 단단히 빠져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국방과학 기술 수준 조사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화포 기술력은 세계 4위 수준으로 미국, 독일, 러시아 다음입니다. 이에 반해 일본의 화포 기술력은 9위에 불과한데요. 이것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은 수천 대 국산 전차와 자주포의 포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불과 수백 대의 자주포와 전차만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사용된 포신은 라이선스 생산품이 대부분입니다. 즉 포신을 자체 개발하고 훨씬 많은 수량을 생산하는 한국의 기술이 우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한참 전부터 네일건 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네일건 기술은 시험 영상까지 대중에 공개되었을 만큼 완성도가 높은데요. 한국 또한 미국처럼 현실적인 벽에 가로막혀 네일건 개발은 잠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일건 개발에서 아예 손을 떼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네일건과 재래식 화기의 중간 단계인 전멸화학포로 개발 방향을 돌렸는데요. 전멸화학포는 쉽게 말해 전기와 화약을 함께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네일건입니다. 즉 네일건 개발에 필요한 중간 단계를 이미 밟아놓은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것인데요. 이를 통한 기술적인 노하우도 이미 상당히 쌓여있다는 것이 전문가 분석입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처럼 중간 단계조차 발바놓지 백지 상태에서 뜬금없이 내일건을 개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나 다름없어 일각에선 탈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 군 전문가들은 일본보단 한국에서 가장 먼저 내일건 실용화에 성공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모든 무기체계에 내일건 기술을 적용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군사 강국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화력 덕후라고 놀림당하던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화력을 갖게 될 그날을 기원하며 참으로 중국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국제 여론이 어떻든 간에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만 된다면 기본적인 윤리를 저버리면서까지 어떠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런 행동들은 현대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됐을 만큼 그 파급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중국의 드론 판매 정책은 이른바 3P로 불리고 있습니다. 가격 프라이스, 비밀 유지 프라이버시, 제품 프로덕트이 그것입니다. 파격적인 가격으로 팔면서 구매자의 신원을 비밀에 붙여주고 제품의 성능도 확실하다는 의미인데요. 중국은 그 대상이 합법적인 정부든 불법 무장단체든 가리지 않고 무장 드론을 팔았고 1대1로 등 중국의 대외 영향력 확대에 도움이 된다면 무상으로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전쟁에서 드론이 이처럼 확산한 데에는 중국의 공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드론에 대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무장이 가능한 드론을 판매할 때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을 엄격히 준수하며 판매 대상을 가리지만 중국은 돈만 주면 뭐든 팔았기 때문에 이런 드론이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중국제 드론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드론은 이제 세계 각국의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한 것과 더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무기체계 개발이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드론 요격체계 시장의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군사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의 무기체계를 선보였는데 이 무기가 충격적으로 되게도 그들이 만든 무기들과 동급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MQ-4 글로벌 호크로 정찰하고 MQ-9 리퍼로 미사일을 날려 테러리스트나 적의 주요 시설을 파괴합니다.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인기 공격은 미국이나 군사 선진국들만 가능할 것 같은 첨단의 무기체계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과 이란, 북아프리카 무장단체들은 중국제 드론으로 적 지휘소나 공항, 심지어 민간인 거주 구역에 대한 무차별 공습을 벌이면서 인류는 공격 드론이라는 새로운 무서운 적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반면 드론을 방어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체계가 절실해진 상황에서 한국이 개발하는 무기체계들이 이런 시장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2017년 말까지 우리 군은 전장에서 각 무기체계들이 윤만, 광학망원경, 레이더 등으로 탐지해낸 적 무기나 공격을 무전기를 통해 보고 후 교전 통제를 거쳐 대응하는 체계였습니다. 우리 군은 적의 공중 위협에 대한 경보 전파 및 사격 통제를 수행할 때도 무전기를 이용해 음성으로 항적, 경보 전파를 알리는 수동 작전 체계를 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음성을 통해 전달하면 길게는 수분이 소요돼 실시간 정보 상황 공유와 교전 통제가 그만큼 부정확하고 늦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에도 전장의 환경은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는 긴급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해 교전수칙을 개정하여 더욱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서해 5도의 군 전력 증감을 지시하게 됐는데요. 2000년 초 선행명구가 진행되던 방공시 EA 체계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체계개발 사업에 착수해 2017년 말 그 결과물을 공개했습니다. 방공시 EA 체계는 방공무기를 지휘, 통제하는 대대 중대 통제기와 탐지 및 타격체계에 배치되는 반통제기로 구성됩니다. 방공작전을 수행하는 모든 부대가 항적, 방공경보, 방공통제명령 등 동일한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방공시 EA 체계는 기술력과 성능이 미국 분야의 FAAD, 프랑스 마르다엠 ARTHA, 터키 스카이 워터 스카이 와처 등 선진 군사 강국이 운용 중인 방공지휘 통제체계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특히 국산화에 성공하여 전장 상황에 맞춰 저비용으로 손쉬운 성능 개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군은 네트워크 중심전 NCW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으며 적의 중 적어도 공중 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공 시 EA는 방사청의 관리하에 ADD가 주관하여 한화 시스템 등 20여 개 국내 기업이 참여해 개발에 성공했으며 2019년부터 전력화를 시작해 2020년 말까지 1차 전력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방공 시 EA 체계의 전력화가 완료되면서 기존에는 무전기를 이용해 음성으로 전파하던 정보를 디지털화해 실시간으로 방공 무기체계에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장 상황을 시각적으로 가시화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작전 반응 시간을 기존 3분에서 30초로 단축됐는데요. 이는 최적의 방공 무기체계의 표적을 할당하고 사격을 통제함으로써 군의 대공 방어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인데요. 이에 따라 향후 대공 무기는 각각 무기체계에서 탑재했던 레이더 대신 군 전술정보통신체계의 유무선통신을 사용하여 국지방공 레이더, 저고도탐지 레이더 TPS 830K에서 보낸 중저고도의 항공기 정보를 방공시 EA에서 분석 후 방공무기인 천마, 비오복합, 휴대용상, 발칸, 30mm 차륜형 대공포 등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중 위협 발생 시 CCEA에서 방공무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요. 정보를 수신한 방공무기에서는 할당된 표적을 우선순위에 맞춰 교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한 방공 CEA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 한 이슈로 떠오른 무장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 많지 한국산 방공 CEA 체계는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동 국가 등 방공 CEA 체계에 관심이 많은 국가를 적극적으로 공략해 수출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방공 CEA 체계 도입 성공으로 방공 자동화 시스템과 벌컨포를 대체하는 30mm 차륜형 대공포 추가 도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2010년대 후반 드론의 대량 보급과 함께 적어도 방공 체계의 1순위 표적은 적 공격 헬기나 공격기가 아닌 드론이 됐습니다. 드론은 느리지만 매우 작아 레이더로 탐지하기 어려웠고 값이 쌌기 때문에 대량으로 운용해 적의 적어도 방공망의 사각지대로 파고들기 용이했던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를 이용해 최근 군집 드론 수험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 그대로 대량의 드론을 이용해 표적을 타격하는 전술입니다. 이러한 군집 드론은 지상에서 발사할 수도 있으며 항공기에서 투발될 수도 있는데 드론 하나하나의 가격이 싸기 때문에 물량을 내세워 적 방공망을 제압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 등장한 기존의 적어도 방공 시스템마다 작은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와 사격 통제 장비를 장착했지만 가격이 너무 높아지는 단점이 생겼습니다. 일대에 수십에서 수백만 원이라는 드론에 한 발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미사일을 쏘는 것은 누가 봐도 믿지는 잠사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군이 도입한 개념이 바로 C2A, 이른바 방공 자동화 시스템과 차륜형 대공포입니다. 정찰과 탐지 자산들이 획득한 정보는 각 군단 방공대대의 대대 통제기 C2에 전송되며 미 대대 통제 기능은 표적의 위치, 이동 방향, 고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표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대공포 포대나 지대공 미사일 포대의 표적 정보와 공격 명령을 자동으로 전파합니다. 즉 드론이 출몰한 가장 가까운 지역에 방공무기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요격 확률을 극단적으로 올리는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이 개발한 차륜형 대공포는 바로 이런 환경에서 운용되기 위해 개발된 무기입니다. 차륜형 대공포는 현재 수백 대가 운용 중인 K-263 대공포, 일명 벌컨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이 벌컴포를 대당 50억 원에 비유나 대당 150억 원이 넘는 천마로 대체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용 대 효과 면에서 가장 우수한 방안을 찾다 보니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차륜형 대공포입니다. 차륜형 대공포는 K-30BO 자주대공포의 부품을 최대한 활용해 제작됐습니다. 주포인 30mm 기관포와 사격 통제 시스템이 거의 유사한 데다 포탑 형상도 유사해 개발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당 양산 가격이 기존 비호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은 대량 양산이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덕분에 차륜형 대공포는 비호보다 많은 300대가량의 물량이 양산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량의 드론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양적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됐다는 것인데요. 가격이 저렴한 차륜형 대공포는 자체 탐색 및 추적 레이더가 없고 CEA를 통해 수신한 표적 정보를 이용해 표적을 조준하고 공격합니다. 통신 교란으로 네트워크 연결이 불가능할 경우 전자광학 추적 장치를 EOTS 이용해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내복한 차륜형 대공포가 CEA를 통해 수신한 데이터로 교전하거나 EOTS로 조준하고 사격할 경우 레이더 전파를 전혀 방사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받는 적 항공기는 레이더 경보 수신기 RWR 경보를 듣기도 전에 무엇에 맞았는지도 모르고 격추됩니다. 1980년대 K-200 장갑차가 개발되면서 N-163A 원벌컴포를 탑재한 K-263이 등장했습니다. 기계화 부대에 주로 배치된 K-263은 벌컴포 특유의 빠른 발사 속도로 대공사격과 지상사격이 가능해 널리 보급됐습니다. 그러나 조준장치의 성능 부족으로 야간 대공사격이 불가능한 데다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대체 장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차륜형 대공포로 다시 태어난 벌컴포는 사거리가 3km 이상으로 기존 1.8km보다 늘었습니다. 야간 발사가 제한되는 벌컴포와는 달리 주야간 표적에 대한 자동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도 눈에 띄는 장점입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을 활용해 표적의 거리와 고도, 속도 등도 자동 산출해 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정밀 사격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명중률이 기존 벌컴포보다 4배 이상 향상되었으며 전자광학 추적기와 함께 열상 TV 카메라 방식의 6만 조준기가 탑재돼 야간 상시 운용도 가능해졌습니다. 30mm 차륜형 대공포는 기동부대 작전 지원과 적어도 공중 기습 공격에 대응이 가능한 최신 대공무기 체계로서 30mm 기관포는 1문이 각각 분당 600발의 발사 속도를 가지며 기본적으로 고폭소 이재탄 HEI과 고폭소 이재 예광탄 HEIT를 사용해 직격 방식으로 표적을 파괴합니다. 차륜형 대공포는 현재 풍선에서 개발한 30mm 전방 비싼 탄약, 전방 분산 탄약 AHEAD 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가성비 면에서는 세계 최강인 차륜형 대공포가 올해부터 우리 군에 대량으로 배치될 예정인데요. 지난해 방위사업청은 차륜형 대공포의 제작사인 하나디펜스와 2,500억 원 규모의 차륜형 대공포 초도 양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차륜형 대공포가 대당 25억 원 미만인 것을 감안해 우선 100대 이상을 생산해 전력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육군은 이미 1차 구축이 완료된 CEA와 올해부터 배치되는 차륜형 대공포의 전력화를 2025년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우리 수도권이나 국가전략시설을 위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한 이 방공 시스템은 해외 도입품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의 단가로 비용을 크게 절감시켰습니다. 운영인력 역시 기존 발칸과 비교하여 중대 기준 48명에서 18명으로 운용할 수 있어 저비용 고효율의 대공포라 할 수 있습니다. 양산 사업은 하나디펜스, 하나시스템 등 주요 5개 방산업체와 중소협력업체 200여 개사가 참여해 국산화율 95%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온갖 첨단 무기들이 등장하는 시대에 한국만이 가진 새로운 생각과 기술을 접목해 첨단의 드론과 공중 무기를 잡는 새로운 한국산 명품 무기를 개발했습니다.